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성형과 패닝 되겠습니다. 자, 피셨죠? 자, 성형과 패닝. 과자의 모양과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과자 반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묽은 형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주어진 틀에다가 반죽을 부음으로 해서 성형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패닝이 곧 성형인지라 성형과 패닝을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되직한 과자 반죽도 있지 않습니까? 그 되직한 과자 반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성형 방법으로 이제 성형을 할 수 있죠. 자, 책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짜내기. 짤 주머니에 모양깍지를 끼우고 철판에 짜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찍어내기,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 펴서 그 원하는 모양의 틀로 찍어내서 벽철판에 패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접어 밀기. 이제 페이스트리 아시죠? 퍼프 페이스트리라든지 쇼트 페이스트리 이런 페이스트리 제품들을 이제 접어서 밀어서 성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닝할 때, 자, 주어진 내가 원하는 펜에다가 반죽량을 얼만큼 부을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부을 것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죠. 자, 반죽 무게는 틀의 부피, 틀의 용적을 구한 다음에 비용적으로 나누어라. 그럼 이제 비용적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비용적이란 반죽 1g을 구웠을 때 차지하는, 필요로 하는 부피 체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죽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반죽마다 다른 비용적의 수치를 암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혹은 제시된 펜의 그 틀의 최적이라든지 용적을 구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틀의 부피를 비용적으로 나누면은 그 제시된 펜에 적합한 반죽량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틀 부피 계산법 쭉 있고요. 여러분도 좀 열심히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6페이지에 요 각 제품의 비용적,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 스폰지 케이크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만드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펜을 이렇게 재가지고 측정해서 이 비용적으로 나누어서 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펜이라고 하는데 그 펜에다가 적절한 얼추의 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비용적 2.4 세제곱센치 퍼 그램, 레이어 케이크 2.96 세제곱센치 퍼 그램, 엔젤 푸드 케이크 4.70 세제곱센치 퍼 그램, 스펀지 케이크 5.08 세제곱센치 퍼 그램 암기해 주시고요. 예, TV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같은 크기의 용기에 위 반죽들을 동량 넣었을 때 가장 많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스폰지 케이크, 가장 적게 부풀어 오르는 것은 파운드 케이크. 예, 암기해 주십시오. 자, 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안에다가 과자 반죽을 집어넣었어요. 과자 반죽에 열이 가해지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복사, 전도, 대류라고 하는 방식으로 열이 가해져서 그 반죽이 익혀지고 색을 내는 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과자 반죽의 윗면은 복사, 옆면은 이제 대류, 밑면은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고율 배합, 설탕량이 많이 들어간 배합이 되겠죠. 그리고 반죽량이 많을 때는 저온에서 장시간 구워야 되겠고요. 저율 배합, 그리고 반죽량이 적을 때는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구워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3번입니다. 온도의 부적당함으로 발생되는 현상, 오버베이킹과 언더베이킹,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버베이킹. 그럼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오버베이킹.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서 결과값이 윗면이 평평하고 조직이 부드러우나 수분 손실이 크다. 그래서 국규 완제품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 자, 언더베이킹은 그 반대, 예, 반대 되겠습니다. 굽기 손실, 굽기 손실은 뭐 오븐에 넣기 직전의 중량을 A라고 하고 오븐에서 나온 직후의 중량을 B라고 할 때 그 편차를 굽기 손실이라고 하고 굽기 손실률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네, A분의 A-B 곱하기 100 해서 이제 굽기 손실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손실 계산 예제, 요 밑에 나와 있는 그 손실 계산 요 계산법은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산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생산량에 맞는 반죽량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번의 손실 계산 예제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뭐 간단합니다. 완제품의 무게 400g짜리 케이크 10개를 만들려고 한다. 굽기 및 냉각 손실이 20%라고 하면 필요한 총 분할 반죽의 무게는 되는 거죠. 자, 제품의 총 무게는 한 개당 그람수 곱하기 개수 아니 4000g이 되겠고요. 그 분할 반죽의 총 무게는 예, 4000g 나누기 대괄호 열고 1. 1은 이제 1 이제 빼기 가로 열고 20. 20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굽기 및 냉각 손실 20%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나누니까 0.2가 되는 거죠. 100 빼기 0.2 하니까 0.8. 그래서 400g 곱하기 0.8 하니까 5000g. 그러니까 그 우리가 케이크 10개, 400g짜리 10개를 만들 때 5000g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찌는 방법으로 또 익힐 수도 있습니다. 보면 찌기, 찜은 수증기가 갖고 있는 잡열, 잡열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찜은 수증기가 움직이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인 대류, 대류가 시험에 나왔어요. 대류. 그 다음 찜빵을 뜰 때 너무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을 짜내야 한다. 그리고 가압하지 않은 찜기의 내부 온도는 97도.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대류와 97도, 100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튀기기. 튀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매개로 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반죽을 익혀주고 색을 내는 겁니다. 이때 튀김의 표준 온도가 있어요. 튀김의 표준 온도. 185도에서 195도. 이게 이제 약간의 편차가 있더라고요. 시험 문제. 180에서 뭐 195도 나온 적도 있는데 일반적인 값을 적었습니다. 185에서 195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튀김 기름에 튀김 후 튀김 물의 이제 상태 변화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수분이 껍질적으로 올라가며 껍질의 바삭거림이 없어지고 표면에 뿌린 설탕이 녹는다. 이걸 발안이라고 해요. 발안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튀김 기름의 사대적 기름을 산패시키는 사대적이 온도, 수분, 공기, 이물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 기름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선 첫 번째 부드러운 맛과 엷은 색을 띄어야 되고 두 번째 가열 시 푸른 연기가 나는 발연점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요 높아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낮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높아야 된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품이 냉각되는 동안 충분히 응결되어야 한다. 열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 포장 면에서 사용이 쉬운 기름이어야 한다.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튀김 기름에는 수분이 없고 저장성이 높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죠. 발연점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발안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발안에 대한 대책은 도넛 위에 뿌리는 설탕 사용량 증가. 도넛을 40도 전후로 식히고 나서 설탕 아이싱을 한다.
튀김 기름을 늘려 도넛의 수분 함량을 줄인다. 튀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설탕 접착력이 좋은 튀김 기름을 사용을 한다. 도넛의 수분 함량을 21에서 25.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빵은 그 완제품의 수분 함량이 38%인데 도넛은 21에서 25예요. 이게 빵의 냉각 후 수분 함량과 도넛의 냉각 후 수분 함량이 다르다는 거 꼭 나누어서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9번 마무리 충전 및 장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완성이 되고 나면 맛과 시각적 멋을 도두어 그 제품의 그 퀄리티,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이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글레이지, 뭐 머랭, 퐁당, 휘핑크림, 커스터드 크림, 디플로마트 크림, 가나슈 크림, 생크림, 버터크림 등등으로 그 위에다가 토핑을 할 수도 있고 가운데다가 충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무리 이제 충전 및 장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첫 번째 아이싱 보도록 하죠. 아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자 제품이 다 만들어졌죠. 그 위에 한 겹 무언가를 이렇게 씌우는 행위 혹은 씌운 그 재료를 그것을 이 아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씌우는 행위는 이제 뭐 행위도 아이싱이지만 이제 씌우는 그 재료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 아이싱의 종류는 크게 이제 단순 아이싱과 크림 아이싱이 있어요. 단순 아이싱은 단순히 섞어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단순 아이싱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43도로 되직한 페이스트 상태로 단순히 섞어만 주는 것을 단순 아이싱이라고 하고 크림 아이싱, 크림이란 자체가 이제 재료 안에 이제 공기가 혼입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 아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섞으면서 공기를 집어넣는 그런 아이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 아이싱의 종류에 퍼지 아이싱, 퐁당 아이싱, 마시멜로우 아이싱이 있어요. 크림 아이싱의 종류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퍼지 아이싱, 퐁당 아이싱, 마시멜로우 아이싱. 단순 아이싱과 퍼지, 퐁당, 마시멜로우의 차이점은 뭐다? 단순 아이싱은 단순히 섞어만 준 거. 그리고 퍼지, 퐁당, 마시멜로우는 공기를 혼입시킨 거.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이싱을 이제 쓰다 보면은 쓸 때는 이제 부드러운 상태이지만 쓰지 않고 이제 방치를 해두면 대부분 굳습니다. 단단하게 굳었을 때 어떻게 아이싱을 풀어주느냐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단단하게 굳지 않고 얘가 너무 끈적거려. 왜냐면 설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끈적거리는 상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두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굳은 아이싱을 풀어주는 조치, 책을 보시죠. 자, 아이싱에 채소의 액체를 사용하여 중탕으로 가열한다. 자, 2번, 중탕으로 가열하여 35도에서 43도로 데워쓴다. 그 다음에 3번, 굳은 아이싱이 데우는 정도로 안 되면 그 시럽을 이렇게 넣어서 푼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에 반해서 끈적끈적거리는 아이싱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젤라틴, 한천, 로커스트 빈껌, 카라야껌 같은 안정제를 사용하거나 전분, 밀가루 같은 흡수제를 사용을 해서 아이싱의 끈적거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 나누어서 보도록 하시고요. 글레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과자류 표면에 광택을 내는 일 또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젤라틴, 젤리, 시럽, 퐁당, 초콜릿 등을 바르는 일 혹은 이런 모든 재료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와 재료를 가리킨다. 이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밑에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넛과 케이크의 글레이즈는 몇 도냐? 45도에서 50도로 온도를 유지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도넛의 설탕 아이싱은 몇 도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 40도 전후. 퐁당은 몇 도에서 사용하면 좋으냐?
38에서 44도. 네. 요 부분을, 예, 온도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랭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은, 자, 우리가 그, 머랭이라고 하는 것은 2강에서 얘기를 했죠. 그 제과 반죽의 형태, 거품형 반죽에 계란의 흰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반죽을 머랭 반죽이라고 한다. 그리고 머랭 반죽을 만드는 제조법에 따라서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냉제 머랭. 두 번째, 온제 머랭. 세 번째, 스위스 머랭, 이탈리안 머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흰자에 설탕을 집어넣는 거고, 흰자 대비 설탕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흰자 100에 설탕이 얼마? 200. 설탕이 200 정도의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그 배합 비율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냉제 머랭은 어떻고, 온제 머랭은 어떻고, 스위스 머랭은 어떻고, 이탈리안 머랭은 어떻고, 좀 구체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온제와 스위스와 이탈리안 머랭이 가장 나왔고요. 뭐 냉제 머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또 제가 안 나왔다고 하면 또 낼 수도 있죠. 감독관님이. 그러니까 보도록 하죠. 자, 48페이지. 자, 책을 보시고, 자, 냉제 머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를 거품 내다가 설탕을 조금씩 넣으며 튼튼한 거품체를 만든다. 이때 이제 온도가 20에서 24도 전후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냉제 머랭이에요. 냉제라고 해서 뭐 5도, 뭐 15도, 뭐 영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20에서 24도 정도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그리고 거품의 안정을 위해 소금 0.5, 주석산 크림, 뭐 주석산이라고도 하죠. 0.5를 넣기도 한다. 자, 온제 머랭은요, 흰자와 설탕을 몇 도로 데우냐면 43도로 데워요. 데운 후에 거품을 내다가 안정되면 분설탕을 섞어요. 자, 그리고 이 온제 머랭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공예 과자 그리고 세공품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이 공예 과자와 세공품의 동그라미. 자, 스위스 머랭은 흰자 3분의 1, 설탕 3분의 2를 섞어 43도로 데우고 거품을 내면서 레몬즙을 첨가한 후 나머지 흰자와 설탕을 섞어 거품을 낸 냉제 머랭을 섞어요. 그리고 구웠을 때 표면에 광택이 나고 하루쯤 두었다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게 이 스위스 머랭의 특징. 그러니까 온제 머랭과 냉제 머랭의 혼용이다와, 예, 구웠을 때 표면에 광택이 나고 하루쯤 두었다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탈리안 머랭은 그 볼에 흰자와 설탕을 넣고 이때 흰자량의 20%의 설탕을 넣는 거죠. 그 거품을 내면서 뜨겁게 졸인 시럽. 이때 이제 시럽이 나머지 설탕 100에 물을 30을 넣고 온도가 중요해요. 114에서 118도. 요거 설탕 100에 물 30, 114에서 118도로 끓여서 시럽을 만든 다음에 그 시럽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안 머랭 방식으로 이제 무스케이크를 많이 만들어요. 무스케이크. 그래서 머랭으로 무스나 냉과를 만들 때 사용하거나,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위생적인 부분. 계란 표면에 붙어 있는 계란 껍질 위를 이제 바퀴벌레라든지 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살모넬라 균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위생난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하다 보면 손에 의해서 또 살모넬라 균이 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안 머랭으로 만들어서 이제 무스케이크라든지 냉과를 만들어야만 그런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 위에 장식을 얹고 이 토치로 이게 강한 불로 구워서 착색하는 제품을 만들 때도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49페이지의 퐁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은 설탕 100에 대하여 물을 30, 그리고 114에서 118도로 끓이는 거. 그러니까
114에서 118도가 또 중요하죠. 끓인 뒤에 다시 희뿌연 상태로 재결정화, 재결정화가 또 중요합니다. 재결정화 시키는 거고. 그리고 몇 도에서 사용하느냐? 38에서 44도. 자, 다시 한번. 퐁당은 설탕 100에 물이 얼마? 30. 그리고 그 온도는 몇 도로 끓입니까? 114에서 118도로. 그 식히는 과정에서 그냥 식히는 과정 대리석에다 이제 붓고 난 뒤에 나무주걱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스프레이를 뿌려요. 찬물을 뿌려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식으니까 그 설탕이 결정화됩니다. 이 설탕의 재결정성, 재결정화, 재결정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그때 이제 사용할 때 온도는 38에서 44도. 네,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 한번 강조해봤습니다. 그리고 물엿과 적당한 시럽을 첨가하면 수분 보유력을 높여 부드러운 식감의 퐁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굳은 퐁당 같은 경우에는 예, 소량의 시럽을 집어넣어서 데워 되기를 맞춰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휘핑크림. 자, 휘핑크림과 생크림. 뭐 생크림과 휘핑크림 약간 차이가 있죠. 휘핑크림은 식물성 지방이 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4도에서 6도에서 거품이 잘 일어나요. 교반 후, 그러니까 믹서, 교반이란 단어를 굳이 제가 쓴 이유는 이렇게 그냥 뭐 휘핑 후 뭐 이랬다든지 뭐 섞어준 후 이렇게 하지 않고 교반이란 단어, 시험에서 이제 교반이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반이란 단어를 썼고 교반이라고 하는 것은 휘핑이, 여기서 이제 교반은 휘핑이 되겠죠. 휘핑, 좀 더. 휘핑 후 크림, 크림이 이제 생크림과 아이스, 생크림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최적이 공기 포집 정도에 따라서 이제 증가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가 오버런이라는 거. 오버런의 개념 정의가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버런이라고 하는 것은 교반 후 크림의 최적이 증가한 상태를 수치화시킨 게 뭐다? 오버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오버런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크면 클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화제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농화제는 이제 밑에 그 커스터드 크림 만들 때 이제 쓴 의미인데, 교질 용액 상태로 만드는 재료를 의미하며 종류에는 계란, 전분, 박력분이 있습니다. 자, 커스터드 크림. 커스터드 크림에 이제 우유, 계란, 설탕을 한 대 섞고 안정제로 옥수 전분이나 박력분을 넣어 끓인 크림을 가리키고, 여기서 이제 계란은 크림을 걸쭉하게 하는 농화제. 크림에 점성을 부여하는 결합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계란의 기능, 농화제, 결합제.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디프로메틱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커스터드 크림과 그 생크림을 이렇게 1대1로 합친 것을 디프로메트 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슈 크림은 초콜릿 크림의 하나로 끓인 생크림에 초콜릿을 섞어서 만들고요. 기본 배합이 1대1 혹은 6대4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크림과 초콜릿을 동량이거나 생크림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크림이에요. 이제 생크림은 휘핑크림과 틀려요. 휘핑크림은 식물성 지방이고요. 생크림은 동물성 지방 중에서도 우유의 지방. 유지방이죠. 유지방을 많이 사용을 하죠. 지방 함량이 전체 35에서 40% 정도 들어가겠고요. 지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하고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의 온도가 3에서 7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과당, 액상 과당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고 휘핑을 하면 좀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게 이제 설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분설탕의 형태로 집어넣고 그 분설탕의 양이 중요합니다. 휘핑식 크림의 100에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첨가해서 단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가 너무 크게 되고요. 크게 되어 안정성이 약해지므로 휘핑 완료점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제 잘 맞추셔야 되겠고요.
이제 버터크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유지를 크림 상태로 만든 뒤라고 했는데 이 유지는 이제 버터가 되겠죠. 버터크림이니까 이 버터를 크림 상태로 만든 뒤 설탕 100에 물 30 그리고 물엿이라든지 주석산 크림을 집어넣고 이 또한 114에서 118도로 끓여요. 그리고 시럽을 이제 끓인 시럽을 이제 식히고 난 뒤에 조금씩 이제 버터에다 집어넣으면서 계속 저어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연유라든지 술이라든지 향유를 넣고 고르게 섞어줍니다. 버터크림에 사용하는 향유의 형태는 에센스 타입인데 에센스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향유를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 향유의 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열을 가하면 휘발이 일어나죠.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센스 타입의 향유는 그 이런 버터크림 같이 굽지 않는 제품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버터크림이 굳어요. 잘 굳으니까 식용유로 농도를 조절하여 부드럽게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터크림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시럽을 집어넣을 때 시럽에 끓인 온도 114에서 118도 그 다음에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향료의 형태는 에센스 타입 그리고 겨울철에 버터크림이 굳으면 식용유로 농도를 조절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0페이지 넘어가서 팁을 보십시오. 팁 항상 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석산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의 껍질에 신맛을 내는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것으로 제과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임이 없으면 이제 레몬즙이라든지 식초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타타르 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의 재결정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석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탈리안 머랭이라든지 버터크림이라든지 설탕 공해용 시럽을 만들 때 설탕이 이제 식으면 설탕 시럽이 식으면서 그 설탕 입자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주석산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흰자의 거품체를 튼튼하게 만들 목적으로 주석산을 집어넣는데 어느 때냐면 냉제머랭,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의 머랭을 만들 때 주석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당액의 적절한 온도와 설탕과 물의 비율인데요. 이탈리안 머랭 제조 시, 버터크림 제조 시, 퐁당 시럽 제조 시 이때 이제 설탕과 물의 비율이 이제 그 설탕 100에 물이 30이죠. 밑에 있고 이제 그 온도는 114에서 118도예요. 설탕 공해용 시럽은 155도고 비율은 설탕 100에 물 30. 예, 이렇게 해서 온도만 달리해서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 완제품의 평가와 포장. 우리가 이제 완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부적인 평가, 내부적인 평가, 식감 평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적인 평가 기준에 그 외형의 균형, 부피, 굽기의 균일화, 그 다음에 껍질색, 껍질 형성, 터짐성이 되겠고요. 내부 평가 기준은 조직, 기공, 속결 색상. 그 다음에 식감 평가 기준에는 냄새와 맛. 맛은 제품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포장인데요. 먼저 포장 용기 선택 시 고려 사항. 우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번이에요. 4번. 4번에 보면 방수성은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방수성은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된다라는데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통기성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통하는 거고 산소가 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밑에 이제 팁을 보면 포장 전에 제품의 가치미 상태를 외부, 내부 식감 평가로 판단한다는 판단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요. 포장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포장재 내부의 환경을 비활성에 가깝도록 조성하는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낵을 마트에서 사시면 이게 스낵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스낵이 대부분 이제 기름에 튀기는데 이 기름이 산소와 만나서 산패가 일어나면 쩐내가 나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가 일어나죠. 산화되면서 산패가 일어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질소를 충전한 거예요. 질소.
질소가 그때 이제 질소 얘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지의 재질로 많이 쓰이는 합성 수질로는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그 다음에 오리엔티드 폴리프로필렌 이런 네 가지의 합성 수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4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 힘드시긴 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잠시 또 쉬시고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